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일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이제 독서 모임, 빅 리치 북클럽 1기가 끝났습니다. 4월 초에 끝나서 그동안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한권한권 읽다 보니까, 소개하고 싶다, 같이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팟빵과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작가로서 독자가 그 작가의 다음 책을 기다린다는 건 엄청난 기쁨이겠지요. 이게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책 먹는 여자 다음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네.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이란 이은대 작가님 책이고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제가 주문을 하지 못했고 이미 베스트셀러를 쾅쾅 도장 찍으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이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은대 작가님과의 인연은 2016년 11월 달에 제가 이은대 작가님 책쓰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고 벌써 2016, 17, 18, 19, 20, 뭐야? 그럼요? 16, 17, 18, 19, 20이라고요? 헐, 네. 이렇게 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황상열 작가님이 이은대 작가님 수업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누가 수업 추천하면 막 가서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행복을 퍼주는 여자, 책 먹는 여자, 간호사 독서문 해방이라는 세 권의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은인이잖아요. 제가 작가라는 꿈을 꿔본 적도 없던 사람이 책을 쓰게 되고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더 좋은 표현이 있나? 그다음 내가 더잘 돼야지 또 이은대 작가님의 명성이 녹아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이은대 작가님의 책 신간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예스24가요. 밤에도 오더라고, 토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읽었던 앞부분,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은대 작가님 이야기, 그리고 글쓰기, 책쓰기 이야기, 책 먹는 여자가 느꼈던 말을 팟빵으로 녹음하면서 이 녹음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같이 제가 첨부해서 드리면서, 아, 이렇게 얘가 팟빵 녹음하네? 책 먹는 여자 팟빵도 들어봐야 되겠다. 동영상 설명 아래 책 먹는 여자 팟빵 주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통계치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보다가 자꾸 스킵해서 뭘 보시려고 하고 끝을 보시는데 팟빵은 100% 청취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한번 들으면 쭉 들어요. 유튜브는 눈이 머물러야 되는데 팟빵은 귀로 들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책 먹는 여자의 이런 책북 리뷰는 팟빵을 통해서 보셔도 들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책 쓰기, 사전 독서 이야기 팟빵으로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루 30분 어떻게 보내시나요? 하루 30분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모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은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책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가 정말 기다렸던 책입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다음 책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작가가 독자에게 이렇게 다음 책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책 먹는 여자 다음 책 언제 나오냐고.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글쓰기가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도 많이 이분의 수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은대 작가님의 다섯 번째 신간,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 책 쓰기, 바이북스에서 나왔고요. 오늘 이책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4,000원이고요. 책은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20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 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검정색 컬러에 빨간색 글씨가 막 있고요. 그다음에 책 쓰기 완전 심플합니다. 책안 쓰면 혼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책 제가 어젯밤에 받았어요.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어제 주문했는데 토요일 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던 부분과 함께 책 먹는 자의
이제 몇 가지 생각과 곁들여서 이은혜 작가님의 신간 책 쓰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출간 프로듀서, 자이언트 북 컨설팅 대표, 작가, 강연가, 칼럼니스트. 여기까지는 맞아요. 뭐, 무난합니다. 그런데 전과자, 파산자, 알코올 중독자, 막노동꾼 등의 최악의 삶을 살다가 글쓰기와 책쓰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작가 수업 운영을 시작했고요. 2020년 4월, 현재 360호 작가 배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치유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읽고 쓰는 삶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집필과 강연에 힘쓰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내가 글을 쓰는 이유, 최고다 내 인생, 아픈 공부, 강한 독서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홈페이지는요, 네이버에서 이은대.com이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이은대 작가님, 자, 보시면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책을 읽으실 때꼭 작가 소개부터 읽으시고요. 작가가 이 글을 왜 썼고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꼭 들어가는 걸 맞추는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거 먼저 읽어보거든요. 자, 본인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나는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책을 쓰는 본질은 무엇에 있나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책을 쓰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나는 책을 썼고, 책을 읽었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한 줄이라도 읽고 쓰면서 내가 느꼈던 기적을 당신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가치와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 읽어봤는데, 소개한 게 이거예요. 지푼 할아버지가 케이크를 사러 가시길래, 손주 주려고 그랬나 봐.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 할머니를 주시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일상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즉, 이게 무엇이냐면, 글쓰기가 그다 큰 사건이 있어 쓰는 게 아니고 내 일상에 이런 소재들이 글감이 되는구나. 내가 하루하루 보냈던 이 평범함도 글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목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쓸 거면 나도 얼마든지 쓰겠는데? 그 부분이 있고 독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책을 쓸수 있는 용기를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2장에서는 글쓰기와 책쓰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적었고요. 3장에서는 새벽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좀 이야기하신다고 하고요. 5장에서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썼다. 어쩌다 작가가 되었다. 경험을 나눴다. 강연가가 되었다. 상상도 짐작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삶은 달라졌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면 좋겠지만 모두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 이 책을 손에 들었다면 아마도 글쓰기나 책쓰기에 관심 있는 독자일 터이다. 쓰기를 향한 열망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같고 내면의 항해에 기꺼이 동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에게도 책쓰기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는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적.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일상이 책쓰기다. 2장, 기꺼이 쓰겠다는 마음. 3장, 누가 뭐래도 새벽이다. 4장, 쓰고 읽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5장, 쓰는 삶을 위하여. 이 부분 제가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직 이 책에서 앞뒤만 읽었고 메인은 못 읽었기 때문에 만약 읽는다 그러면 5장 먼저 전 읽겠습니다. 자, 쓰는 삶을 위하여 10가지
10가지가 나옵니다. 1. 일단 앉아라. 2. 내 글을 써라. 3. 카운슬러가 되어라. 4. 독자. 독자를 잊지 마라. 5. 지금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 징징거리지 말라고. 네. 7. 연습 또 연습하라. 8. 답은 알고 있다. 9. 극복해야 할세 가지 방해 요소. 10. 배리어 증후군으로 쓰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10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은하 작가님 책 지금 다섯 번째잖아요. 저도 엄청난 애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책이 나오면 독자들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가의 책을 쭉 보다 보면, 아, 이분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분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글을 쓴 이유를 읽을 때와 책 쓰기 책을 읽을 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책 먹는 자가 좋아하는 강호구 작가님의 그 문필력이 되게 힘이 있으시거든요. 간단해요. 글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정말 정 이거를 리드미컬하게 일부러 길게 쓰지 않는 이상 딱딱딱 끊어지는데 뇌리에 쏙쏙 박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이번 책 쓰기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서 이은대 작가님이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은대 작가님 혼자서 글을 썼을 때의 그런 약간 노하우라 그러면 책 쓰기 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360포 사람들이 출간 계약할 때까지 그 노하우가 집약된 게또책 쓰기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한동안 뮤지컬 막 쫓아다녀서 볼 때는 첫날 공연 보고요, 막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들, 첫 공은 약간 배우들의 그런 긴장감 그런 게좀 있고요. 마지막은 노련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이 느낌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서도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13가지 이유가 목차로 나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에게 글쓰기가 필요한 13가지 이유. 모든 문제는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적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소함과 중요함을 글쓰기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회가 아닌 반성으로 지금을 살게 됩니다. 생각은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못난 내 모습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자유가 생깁니다. 글로 쓰지 않으면 목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도 글을 써야 합니다. 1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쓰기가, 저도 많은 분들께 일단 책 쓰기보다는 일단 글쓰기부터 추천을 드려요. 근데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그릇이 있는데 채워 넣어요. 처음에는 정말 안 차요. 임계치가 있어요. 막 계속 채워 넣어도 나는 왜 그대로고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뭘까? 아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변한 것도 없는데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도 쓸수 있겠는데?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다 물어봐요. 제가 바인더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꿈 리스트 쓸때 혹시 작가 되고 싶으세요? 책 써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써보고 싶어요. 언제요? 한 은퇴하고 60살 넘어서 어쨌든 그 시간대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책으로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꿈이 있고요. 내 이름 최서연, 내 이름 석자가 딱 들어간 책한 권에 대해서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그거를 미뤄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아직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있고 누구처럼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모스 책에서도 보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에서도 보면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우주에서 나를 내보낼 때는 나는 되게 독특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는 우주가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록한 방법 중 하나는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면 책 쓰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 써보세요. 블로그 어려우세요? 일기 써보세요.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에 써보세요. 그렇게 하나 쓰시다 보면은 자꾸 내 삶을 글로 기록해서 막 흘러가는 놈들을 다시 데려와서, 아, 이랬었지. 감사했어. 행복해. 함께 해서 좋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 삶이, 흑백에서 무지개빛 컬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하면은 빨리 글 쓰고 싶다. 빨리 블로그 써야지. 빨리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공유, 함께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생겨나는 게 저는 글쓰기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쌓이면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수순이거든요. 완전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책 먹는 여자도 글쓰기, 책 쓰기를 무진장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저 혼자 얘기할 순 없죠. 두 명의 작가가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와 강원국 작가님의 대통령의 글쓰기입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그 이은혜 작가님도 옛날에 수업 때 많이 추천해 주셨던 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글쓰기는 고통인가요? 어렸을 때막 그런 우리 국어 시간에 막 숙제했던 거 생각나서 막, 어우, 글쓰기는 나랑 안 맞아. 난 이과야. 이러시나요? 자. 나탈리 골드버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176쪽입니다. 글쓰기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글쓰기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셀수 없이 많은 글을 버릴 수는 있어도 글쓰기가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글쓰기 과정은 인생과 생명력의 끊임없는 자원입니다. 고흡 이달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작가와 독자들은 글을 잘 쓰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최고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나탈리 골드버그에게는 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글을 잘 쓰는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니까. 네, 여러분께 느껴보십시오. 정말. 어떤 날은 매일 정말 글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는 요즘은 그냥 책 읽고 강의 기획하고 유튜브 팟빵하고 매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어떤 대가 없이도 내가 평생을 하고 싶은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국 작가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15쪽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종이를 반으로 접을 때라는 챕터의 제목입니다. 치유의 글쓰기. 왜 글을 씁니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써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글을 쓰는 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 뜻을 펼치는 게 설렘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줍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공부가 됩니다.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게 됩니다. 가슴 속에 맺힌 것이 풀립니다. 김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도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지 한 장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접습니다. 한쪽에는 어려운 일을 적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번도 한쪽만 채워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 쓰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두 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글 쓰는 기쁨을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은혜 작가님의 책 쓰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마치는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석주 작가가 쓴 글쓰기는 스타일이다라는 책에서 문장 노동자라는 말을 발견했다. 자신은 문장 노동가라고 합니다. 문장 노동자, 무슨 말일까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으로 삶과 이야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땀 흘리고, 눈 침침해지고, 허리가 뻐근하니, 그러나 내 존재 가치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글쓰기. 그래서 문장 노동가라고 합니다. 당신도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글쓰기를 통해서 절벽에서 기어 올라왔으면 당신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우, 책,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써? 라고 하는데요. 돈만 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별로지 않겠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낭만을 갖고 글 쓰는 것도 꽤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막노동판에서 제대로 배웠다. 대충 뭉개면서 시간만 보내면 일은 끝나지 않는다. 새벽바람 맞으며 현장에 도착해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난다. 수백 장의 벽돌을 나르면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한 장씩 통에 담는 것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모래를 옮기는 최선의 방법은 한 삽씩 퍼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은주 작가님이 우리에게 글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자, 생몽자는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요. 이은주 작가님이 첫 번째 책과 다섯 번째 책을 이제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가 2016년도에 이분이 어떻게 이 책, 내가 글을 쓴 이유를 마무리하셨나. 그 다음에 책 쓰기란 다섯 번 책을 통해서 독자들께 남기는 마지막 날을 무엇을 했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팟빵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글을 쓴 이유. 마지막 글입니다. 251쪽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글쓰기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쓰기가 가져다 주는 안락하고 평온한 일상에 몸을 기대고 차한 잔을 음미하며 고요한 변화를 기다려보는 것도 썩 괜찮은 겨울나기가 아니겠는가. 되게 약간 몰랑몰랑합니다. 몰랑몰랑해요. 약간 조심스럽게 권하는 느낌이고요. 이번에 나온 책 쓰기 책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기적이란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얀 종이와 까만 글자, 나는 오늘도 기적을 쓴다. 아, 저도 책을 세번 정도 써봤기에 이 느낌을 조금 알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딱 지으면서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느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신이 원하는 그 삶에서 책 쓰기가, 글 쓰기가 꿈에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 아직 제가 메인 부분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고도 도움될 구절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책몽의자의 책 쓰기. 서평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글쓰기 사부님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책몽의자가 글쓰기, 책 쓰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 다음에 두 권의 책, 나탈리 골드버그와 강호 작가님 책 소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길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잠깐 산책하시면서 이어폰 하나 꽂고 팟빵으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혼자 이 지금 유튜브로도 같이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책망자가 이렇게 팟빵을 혼자 막 신나게 하는지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팟빵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되게 길게 했죠. 중간에 말이 꼬여서 제가 아 이거 잠깐 끊어볼까라고 했는데 또 이게 제가 아직 멀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 책에 대한 기대평과 더불어서 2016년 제가 11월 달에 책 쓰기를 들었고요. 2017년 1월 달에 초고를 쓰고 계약을 하고 2017년 7월 달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느낌이 뭐냐면 한번 내가 뭔가 해보고 성공해보면 이제 그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변에 제가 아직도 글쓰기, 책 쓰기를 많이 권유해요. 그러면 아직 제가 어떻게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내삶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그냥 기록해 보시는 그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마음 정 소개해드린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 책 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멘토, 글쓰기 멘토이신 이은대 작가님께 바치는 영상. 진짜 이런 제자 한명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쵸? 사부님 책 나와,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멋진 그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자가 소개해드린 책 쓰기, 이은대 작가님의 신간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축하드립니다. 저도 곧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